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찬양은 이 내용이 내가 주 안에 또 주가 내 안에라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주의 사랑에 매여 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기쁨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돌연 반대로 이제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오면은 그가 우리 속에 오히려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데 내가 그 안에 갇힌 것입니다. 그가 임재한 것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는 또 찬양하는데 내용이 기뻐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소망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닌 이제 명령을 받아서 콜링 그가 부르셔서 그가 시키신 일을 하는 일을 하죠. 소망의 언덕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그리고 아까는 기쁨의 땅인데 이번에는 거룩한 땅에서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관계 깨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주님 우리 속에 계셔서 감사하고 소망을 우리가 갖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삼지